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 제8대 총장 후보자 해상 운송학부 노창균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 2002년 때에 왔어요. 2002년 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에서 이제 항해사를 하고 7년 정도 육상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이런 운항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해사 기획 업무, 한국 해양 교통 안전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도 실제 한번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대학의 또 기획처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기획 마인드를 가지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학의 중요한 그런 국가 사업, 이런 대형 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처장 때 그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성원들이 저에게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 대학이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열심히 또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은 사업을 유치를 하고 또 국가사업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의 3개 대학에 주는 신기술 창업 직접단지 조성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2015년도에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남 요트 조종 시험장을 거의 이제 무위에서 유일로 할 정도로 우리 본부에서는 이제 예산도 없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포기했던 사업을 우리 그 센터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해보지 않는 산학 협력단 직원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가장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제가 항상 유치를 한다. 2014년도에 제가 학부장 때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제1회 학생의 날을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을 초대해서 우리 학생과 멘토 멘티 결혼식도 맺어주고 장학금도 수여하고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교수평의회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대학의 이런 동, 하합, 거버넌스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려면 혼자 갈 수는 없고 우리가 팀워크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선박에서 캡틴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우리 대학의 이제 리더를 할 수 있는 총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누가 총장이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총장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